안녕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파이널 컷 프로 편집을 하면서 슬로우 모션 기능에 대해서 사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슬로우 모션 효과는 기본적으로 영상의 재생 속도를 강제적으로 늦춰서 조금 더 드라마틱하고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죠. 그런데 영상을 강제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뚝뚝 끊기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아주는 게 바로 옵티컬 플로우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파이널 컷 프로에도 옵티컬 플로우라고 하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강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옵티컬 플로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옵티컬 플로우는 일종의 함수예요. 알고리즘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옵티컬 플로우 알고리즘이 바로 루카스 카데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루카스 카데나 알고리즘은 세 가지의 가정, 그러니까 if를 기초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는 발기양상성, 하나는 시간 지속성, 나머지 세 번째가 바로 공간 일관성이라고 하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함수식이 이뭔 개소리야! 이거는 사실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옵티컬 플로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정말 아주 단순합니다. 슬로우 모션을 조금 더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파이널 컷 프로에서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과연 슬로우 모션이 어느 정도까지 자연스러워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하나 보시죠. 일반적인 재생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옵티컬 플로우의 기능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100%의 재생 속도로는 작업이 안 됩니다. 따라서 강제로 일단은 슬로우 모션을 먹여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요 정도 선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25%. 25%의 재생 속도만 가져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이 뚝뚝뚝 끊겨서 보입니다. 슬로우 모션인데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죠. 여기다가 옵티컬 플로우 기능을 적용을 시키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훨씬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그럼 일단 옵티컬 플로우를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죠. 옵티컬 플로우를 적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슬로우 모션이 적용되어 있는 클립을 선택을 해주신 이후에 일반적으로 슬로우 모션을 거는 요 타임 창, 타임 메뉴에서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 퀄리티라고 있어요. 이 비디오 퀄리티에서 옵티컬 플로우라고 하는 것을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영상 재생 화면 하단에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적용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뜨죠. 그러면 이 메시지가 종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영상에 슬로우 모션을 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과정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슈퍼 슬로우 모션이라고 부르는 효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포인트만 줘서 이 효과를 적용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자, 아까 전처럼 뚝뚝 끊기는 데 반해서 이 영상은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슬로우 모션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죠. 똑같이 슬로우 모션을 25%를 적용한 이후에 반만 크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메뉴가 옵티컬 플로우를 적용한 것이고 우측이 옵티컬 플로우를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영상 차이에서의 느낌이 확연히 나죠. 자, 이런 식으로 옵티컬 플로우를 슬로우 모션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강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